지는 지금 얼마나 석달좀 넘어가요. 네. 그래서 제 조건이 사실 우리 아들이랑 이제 협상을 한 이유가 새는 아빠가 내봐. 예. 근데 여기 주인이 왜 새를 안 받으러 오는지 난. 사실 우리 여긴 아들이지. 조휘의 월세집입니다. 제가 있어서 불편한지 거의 나가 있어요. 애는 나가 있어. 주인이 바뀌었네. 네, 뭐. 제가 들고 오는 거라고는 그큰 집에 있던 짐은 다 버리고 다 처분하고 전주에 가면 뭐 아마겟돈 광고 큰 이런 거 곤경에 나오고. 처한 아버지를 위해 조이가 자기 공간을 선뜻 양보한 건데요. 잘 나가던 그가 아들의 이 아담한 월세집에 신세를 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거 하고요. 그리고 내가 너무 몰랐던 거. 그래서 그런 게 저런 게다 맡기고 했던 부분들이 빚으로 남게 되고 또 제가 가져야 될 돈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집 경매가 넘어가게 됐고요. 그래서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고요.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 단계 왔습니다. 일단은 경매 넘어가면서 뭐 국세든 뭐든 못낸 부분들은 이제 처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제2금융 부분들만 이제 제가 안고 하면 뭐 1, 2년 내로는 해결될 것 같고요. 그는 4년 전 사람이 좋다에 가족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땐 참 행복 넘치는 가정이었죠. 가정을 뒤흔든 건 이후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. 참지 못했고 버티지 못했습니다. 생활고로 너무 힘들 때 서로 감싸주지 못했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3, 4년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. 지금 조정 기간입니다.